브롤스타즈의 종이 비행기예요. 8비트의 네모 비행기. 스파이크. 늑대레온. 시바견 리타. 상어레온. 골드메카크로우. 모티스. 귀여워요? 이모! 방구 이모! 오늘은 리타예요. 시바견 리타, 리타. 리타의 미니카고요. 리타의 미니카가 로봇으로 변신. 리타의 부메랑 비행기. 로봇 세워줘요. 로봇 니타의 로봇 시바견 니타의 종이 비행기 짠. 이렇게 생겼어요. 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시바견의 귀여운 폴. 사용하다 남은 핑크색 조금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네모 접기. 네모 접기를 한 번 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 그 다음에 다 펴서 펴주세요. 펴서 색이 보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이렇게 일자로 쭉 접힌 선이 이렇게 세로로 오게 하고 일자로 쭉 접혔죠? 이렇게 세로로 오게 하고 이쪽이랑 이쪽 두 군데에 세모 접기를 할 거예요. 색이 보이게 하고 일자로 된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 옆으로 세모를 하나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 색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접을 거예요. 세모가 툭 튀어나오게, 세모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접고 여기 일자부터 여기 간격이 한 2cm 정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여기는 2cm 정도 간격으로 접고 세모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접었어요. 중심선 그대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중심선 그대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좀 이렇게 된 상태죠? 이렇게 되게 세모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이렇게 잡고 여기 일자 부분에 딱 맞춰서 이 날개를 일자 부분에 딱 맞추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일자 부분에 한번 맞춰서 접어주고 뒤로 돌려볼게요. 그럼 또 여기 일자 부분에 맞춰서 이 날개를 또 일자 부분에 딱 맞춰서 여기 일자로 딱 맞춰서 앞에 뾰족하게 하고 뒤에 날개랑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이쁘게 접어주세요. 거의 다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려주세요. 또 여기 뾰족한 부분이 또 왼쪽으로 오게 하고 여기 이렇게 일자잖아요?
일자에 맞춰서 또 한 번 이 부분을 이 날개를 또 한 번 일자에 맞춰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 네모 직각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게 일자로 쫙 뾰족하게 되게 일자로 쫙 접어주면 돼요. 이쪽 접었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날개를 일자에 맞춰서 이 부분을 일자에 맞춰서 접어주고 이 직각의 뾰족한 부분이 뾰족하게 되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에 잘 맞춰서 뾰족하게 접고 이 날개의 끝부분은 그 직각 부분이 뾰족하게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게 일자로 딱 접는 거예요. 완성! 날개를 펴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양쪽 두 날개를 이렇게 피면은 시바니타의 종이 비행기 완성. 그 다음에 시바견 니타의 핑크색 볼을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사용하다 남은 미니카를 만들고 남은 색종이 반을 접어서 동그라미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가위로 동그랗게 잘라주고 동그랗게 두 개를 잘랐으면 풀을 붙여서 종이 비행기의 날개에 내가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면 돼요. 여기다 붙일까요? 또 하나 또 풀을 붙여서 옆에 동그라미를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딱 붙이면 돼요. 툭 튀어나온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쪽도 가위로 잘라주고 짠! 시바견 니타의 종이 비행기. 이렇게 해서 짠! 하고 날려보세요. 짠!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만들어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